122쪽 두 번째 영상. 자, 18번 문장까지는 가우디가 자연에서 따오는 디자인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까지 했었고,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그런 거를 쓰는데, 자, many part, 많은 부분, 뭐에 the church, 그 교회는 어디야? Sagrada Familia를 얘기하지. 그 성당의 많은 부분은 incorporate, incorporate는 뭐니?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하고 있어? 이미지와,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과, 그 다음에 form, 형태. 그게 어디서 왔어? From nature, 자연에서 온 이미지, 그림과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church, 성당의 spiders, spiders는 꼭대기, 첨탑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 top은 어때? 얹혀짐을 당하는 거, 꼭대기에 얹혀짐을 당했습니다. 뭐로? spears, 구로, 구, 동그라미, 어떤 동그라미? resemble, 닮은, 뭐를? 과일, fruit, 과일을 닮은 spider, 구를 가지고, 어때? 이거를 가지고 topped, 꼭대기를 이렇게 얹혔다, 이 말이지. 꼭대기를 얹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여러 번 했었어. 반드시 뭐야?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격이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주격이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동사 resemble, 닮은. 그렇지? 자, 그래서 that부터 여기까지. 과일을 닮은 spears, 구를 수식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명사 spear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there are also, 그것들은 또한, there are,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가 있어? turtles,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거북이들. 자, 그래서 turtles, 거북이가 있어. 어떤 거북이? carve into 하면 뭐니? 이거 우리 저기 사과에서 우리 할 때 배웠어. carve는 새기는 거지, 그치? 새기는 거. 상감 운항문 할 때 배웠잖아. 그래서 새긴다. 어디에? carve into. 새긴다. 어디 안에, 뭐 안에다가? 돌. 어떤 돌? 베이스 돌. 그래서 stone base 하면 밑돌, 주춧돌. 주춧돌에다가 새긴다. 뭐를? 어디에 주춧돌? column. 그러니까 기둥의 주춧돌. 기둥의 주춧돌 하면 기둥 밑에, 이렇게 기둥 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기둥의 주춧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기둥이야. 이 기둥이면, 그럼 기둥의 어때? 밑에 이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 이거 있지? 이걸 뭐라 그래? stone base. 이걸 stone base. 자, 그래서 기둥의 주춧돌. sorry. 자, 밑으로. 그래서 기둥의 주춧돌에 새겨진 turtle, 거북이. 그 다음에 spider는 어때? spider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거.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 122쪽에 그림이 있지? 그러니까 spider, 나선형의 stair, 계단. 그렇지?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꽈배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거는 resemble,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stairs는, 계단은 또 어때? 닮았대. 뭐를 닮았어? shell이라는 건 껍데기. 무슨 껍데기? sea creature, 바다의 creature, 생명체를 닮은 stairs, 계단,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색깔 지금 다 맞춰줬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다? carve, 색이다라에 ed가 들어서
새김을 당하는 거. 그래서 터틀은 새김을 당하겠지. 거북이는. 거북이가 새길 수는 없잖아. 새김을 당한다. 그래서 과거분사. 그래서 지금 초록색은 앞에 있는 터틀을 수식한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자, 주격이 왜 주격이야?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분홍색은 앞에 있는 선행사 누구를? 선행사 stairs를 수식한다.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왔다. 대시 나왔다. 그렇지?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왔고. 그래서 선행사 stairs를 어때? 수식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형용사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122쪽 본문 설명입니다.